이 영상을 제가 올린 것도 많고 수업을 애들한테 그냥 삼각대를 걸어놓고 요즘에 코드를 읽는 거예요. 도대체 얘 선생님들 학교 가시면 두 사람의 애들 때문에 걱정하셔요. 무기력하다. 한쪽은 나댄다. 이 양쪽의 아이들 있잖아요. 근데 무기력한 거는 가만히 관찰하셔야 돼요. 제가 애들하고 페이스북하고 친구를 맺고 애들을 알아야 제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. 페이스북을 다 관찰하니까 어느 날부터 이것들이 노래방 가서 라이브 생방송을 한다. 지네들 얼굴을 그냥 내보내. 이런 것들이 웃기네. 학교에서 퍼들 자면서 무기력한 척 하면서 거기서 놀고 있네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수업시간에 저거 틀어버렸어요. 라이브 따면 그때 애들이 막 신바람이 날 저기다 또 안경 줬지 빌려줬지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왜 콘텐츠가 중요한데 지금 콘텐츠는 널렸어. 유튜브만 봐도 알아. 더 그냥 저보다 잘 예쁜 언니가 나와서 수업 교과서 똑같은 교과서 수업 해설 다 했죠. 그렇구나.